나는 헬스케어 디자이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톡톡 튀고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 받아들여야 되는 디자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젊은 세대의 디자이너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공 디자인이나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요새 집중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디자인 같은 것들은 사회적인 경험이 많이 쌓인 디자이너들한테 좀더 해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일할 때 혼자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요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 분야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에 디자인실을 차리고 또 다른 후배 디자이너 한 명과 또 건축사 분들하고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된게 88년입니다. 그것을 여러 경로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국내에서는 병원 안에 디자인실이 차려진 첫 번째 사례이더라고요. 뭐 그전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긴 했지만 이렇게 풀타임 디자이너가 있지는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인 디자인 시스템, 시스템 사인 같은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타이포그래피와 그다음에 뭐 합리적인 사고와 그다음에 뭐 길찾기 이런 것들이 두루 이렇게 관계되는 개념이라서, 그동안에는 실내나 환경 디자이너들이 그것을 했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각 디자이너가 할 일이 많은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10년마다 병원 오픈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고, 2009년에 부산 해운대 백병원 오픈할 때는 좀 특별한 제가 애착이 있는 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해서 그다음에 시공하고 뭐다 되어진 다음에 사인이 다 추가되고 이런 과정까지 쭉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아 무슨 환자복 디자인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패션 디자인밖에 잘 모르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은 무조건 예쁘고 화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제가 연구를 한다든지 뭐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것 같아요. 디자인 서울거리라는 공공 디자인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중구, 서울시 중구의 MP로서 그때 연구년 1년 동안 중점적으로 공공 디자인 사업을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남대문로, 명동, 퇴계로,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그런 쪽에 간판 개선 사업, 그다음에 전체적인 도로의 공공 디자인 사업 뭐 그런 것들 했고, 지금도 칼빌딩 앞에 주차장 건물에 그때 만들었던 지도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볼 때마다 아 이렇게 공공을 위해서 디자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이렇게 가로 환경이 정리가 되고 개선되는 것들이 굉장히 저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명동이 가장 비쌀 때였는데 너무 간판이 난립돼 있고, 그래서 그것들 좀 정리하는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제작하고, 중구에서의 사인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제작하고, 시스템 사인 같은 것들 못지않게 이렇게 가로 환경의 표정을 결정하는 그런 간판 같은 것들에 대한 디자이너 역할이 지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디자이너들이 그런 걸좀 하찮게 생각하고 간판쟁이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심오한 타이포그래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토찰에 이제 제가 시각 디자인 쪽에 사인물 이런 쪽에 가이드라인 자문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이 많이 발전을 하고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됐구나. 그래서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에 적용이 된다면 사실은 또 지역에서 새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되는 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고 그 시간에 그것을 적용시켜서 훨씬 좋은 디자인들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감히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작업으로 정리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걸 좀 많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할 때 서울시에서 작업해놓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지역의 디자인들이 또 같이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새롭게 뭘 또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작년에 완성한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역에 맞는 특수성을 거기에 플러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울의 디자인은 이미 전국적이고 세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이 잘 이루어져야지 전국적인 디자인이 같이 동반해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지역에서 좋은 디자인 모델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서울에 적용이 돼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앱이나 뭐 AI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은 디자이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새롭고 신기한 개념이고 할 줄 아는 게 큰 힘이 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깔리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디자인을 같이 하게 되는 사람들,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 아니면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디자이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부를 하는 디자이너들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적인 학적인 기반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교육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